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하나 두시 네. 아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,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. 근데 이제 그 후에도 또 만나뵙고 또 만나뵙고 송영길 대표가 지극히 정성을 저한테 드리는 걸 보고 아, 그 간절한 마음,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그 와중에 물론 만날 때마다 전화로 우리 후보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교류를 했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두 분과 함께 셋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제가 결심을 굳히고 자 이쪽으로 와서 제 능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어쨌든 또 이렇게 중책을 또 맡겨주셔서 제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잘 보필을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걸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듯이 온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